bài 13 tu sĩ chỉ... nghe một làm quen số 1 Đây là lời giới thiệu về vùng nào Hãy nghe rồi điền số vào những vùng thích hợp và nối với các sản phẩm tương ứng của vùng đó 1 서울에는 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Hi. 전주의 비빔밥은 한국에서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마! 경주는 한국의 역사가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몸? 경기도 이천은? 쌀과 도자기로 유명해요. Đáp án. Số 2. Hãy nghe và chọn phương án đúng, sai. Nếu đúng, đánh dấu tròn. Sai, đánh dấu x. 1.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 뭐예요? 제주도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예요. 하이. 서울이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비싼 나라가 있어요. 마. 대구는 여름에 아주 덥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일 것 같아요. 뭔? 부여도 문화의 도시죠? 네. 경주처럼 역사적인 건축물을 많이 볼수 있어요. 납안. 하이. 1. 학교에서 집까지 2시간이나 걸려요. 그렇게 멀어요? 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 희은 씨, 내일 영화 볼래요? 내일은 휴일이어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봐요. 와! 뭐 드시겠어요? 불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인분에 12,000원이나 하네요? 뭔? 유진 씨, 건강은 좀 나아졌어요? 네. 전보다 나아졌지만 밖에 나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납 안. 숫자 2. 해고와 답. 화씨는 고양이 베트남 어디예요? 제 고양은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베트남의 어느 쪽에 있죠? 베트남의 남쪽에 있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예전에는 이름이 사이공이었어요. 잠깐 동안 베트남의 수도인 적도 있어요. 지금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요? 네, 하노이는. 과거에 천년 동안 베트남의 수도였어요. 천년이나요? 하노이는 역사가 깊은 도시일 것 같아요. đáp án b nâng cao số m hãy nghe và điền vào chỗ trống 못. 화 씨는 고향이 베트남 어디예요? 제 고향은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은 베트남의 어느 쪽에 있죠? 베트남의 남쪽에 있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예전에는 이름이 사이공이었어요. 잠깐 동안 베트남의 수도인 적도 있어요. 지금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요? 네. 하노이는 과거에 천년 동안 베트남의 수도였어요. 천 년이나요? 하노이는 역사가 깊은 도시일 것 같아요. 답안 지훈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 이천이에요.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네. 경기도면 서울에서도 가까울 것 같아요. 이천은 도자기가 유명하죠? 네.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가 300개나 있는 곳이에요. 와 도자기는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하죠. 도시에 가마가 그렇게 많으면 이 천의 온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laughs> 1450도씨로 구워야 하는 도자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1450도시나요? 정말 뜨겁겠네요. 납앉 2. hãy nghe và trả lời câu hỏi. 민재 씨는 호치민에 가 봤어요? 네. 작년에 일주일쯤 호치민으로 출장을 갔어요. 아주 재미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10년 동안 호치민에 살았어요. 10년이나요? 저도 거기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호치민은 베트남의 현재와 과거를 모두 볼수 있는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민재 씨가 이렇게 호치민을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체 여행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희은 씨가 안내해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Đáp án Phát âm Số 1 Hãy nghe và lưu ý phần gạch chân 1 Uy điệu Uy điệu Trong như giảng Trong như giảng 2 Bồ lượng 대통령, 대통령. 마, 노력, 노력. 음력, 음력. 소하이, 행해와 덥혀. 못,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하이,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몬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숫자 3 오늘은 음력 1월 1일 설날입니다. 명절이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친구들을 마중 나갈 겁니다.